안녕하세요. 부산 사나이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제가 요즘 페이스북이나 밴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 이제 제가 한참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을 만났죠. 뭐 그랬죠. 사람들을 만나고 뭐 동창 모임을 하고 뭐 일 모임을 하고 취미 모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 맞으면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맥들을 형성을 해 나갔습니다.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. 뭐 저녁에 이제 소주 먹자 뭐 이러면 싫어합니다. 다들 자기 개발한다고 아니면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제한테 시간을 안 내줍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친구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1년을 기다려도 잘 안 만나줍니다. 그래서 가만히 이제 보니까 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하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 이러다 보니까 한 열몇 군데가 된 거예요.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아, 이게 재미가 있어요. 그리고 뭐 별의별 소식들을 다 알게 되고 또 사진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냥 뭐 맨날 그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옛날 그 사진들도 막 올라오고 뭐 학교 다닐 때 그 사진들이 올라오니까 이런 모양 제가 그런 데 푹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가입된 밴드가 한 90개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페이스북도 제가 되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전 모든 일은 한번 했다 그러면 막 그냥 끝까지 열심히 하는 이런 타입이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간혹 오해를 받고 뭐 강제 탈퇴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이제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내에 관해서 잘 모르는구나. 내에 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. 이제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우선 뭐 아까 제 이름, 제 사는 곳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부산 사나이 임한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부산에 살고 이름은 임한석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 하는 일은 발효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발효가 뭐냐? 그냥 뭐 여러분들 김치 만드는 거 그것도 발효고 뭐 장아찌 만드는 것도 발효고 청국장 만드는 것도 발효고 뭐 발효 식초 만드는 것도 발효고 그다음에 발효 술 뭐 이거 다 발효입니다. 그래서 발효 관련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발효시키는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. 뭐 균 판매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발효시키는 종자균 판매보다도 발효 문화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발효 신문이라고 이제 조그만한 인터넷 신문을 하나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. 뭐 구독자는 별로 없습니다. 뭐 맨날 적잖아는 그런 신문입니다. 뭐 이렇게 조중동도 적잖아는 판에 뭐 저희들 그 잘 알려지지 않는 조그만한 발효 신문이 무슨 흑자가 나겠습니까? 하지만 이 일이 저는 좋습니다. 그리고 일을 하는 걸 나름대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열심히 하는 또 그 열심히를 내 가지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물론 사진 찍는 것도 이제 제가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 그 회사에 보면 이제 아예 이 촬영장이 있습니다. 지금도 여기에 조명이 6개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원래 얼굴이 이렇지 않은데 조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뺀질뺀질하게 나와 있습니다. 모자를 쓴 거는 아침 새벽에 제가 이걸 많이 촬영을 하는데 머리가 흐트러져 가지고 이렇게 빤모자를 하나 써봤습니다. 자,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전달을 하고 그게 또 이제 이런 밴드나 페이스북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제 댓글도 달아주고 하면 이제 그게 옛날에 이제 제가 뭐 동창 모임에 가가지고 소주 한잔 하고 그레츠 사람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하고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인간의 그 삶은 혼자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. 결국 더불어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, 사람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, 사람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. 그거 아는 게,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밴드, 페이스북, 이제 이런 걸 통해서, 제가 그런 이제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, 또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자꾸 보면서,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아이디어,
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. 그걸 즉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보내드리고 또 반응을 보고 이제 이게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이런 밴드 활동이나 페이스북 이런 활동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에 관해서 이제 괜히 뭐 다른 이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, 그리고 강제 탈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쁜 놈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강제 탈 때 시킬 일 있으면 아예 이렇게 보내주십시오. 보내가지고 강제 탈퇴 될 테니까 아예 네가 나가라 이러면 제가 자진 탈퇴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조금 이렇게 좀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다. 뭐 이런 이제 뜻에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. 저는 이제 옛날부터 취미가 이제 촬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카메라 이런 장비가 저한테는 요것만 해도 한 6개 정도 있습니다. 영상 관련 그런 장비, 뭐 컴퓨터, 뭐 프로그램,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제 취미, 뭐 일하고도 뭐 연관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취미이기도 하고 또 이런 걸 또 좋아합니다. 뭐 그리고 찍는 것도 좋아하고 뭐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이렇게 매일 뜯는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근데 이건 저는 좋아합니다. 그래서 다른 그런 뜻은 없습니다. 근데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듣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다시 영상으로 만들고 또 전송하고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제 소개 영상을 10분 이내로 만들려고 이제 지금 봤는데 9분 17초입니다. 너무 길면 이제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자,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